이거는 전에 사용하던 노트2고요. 이것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노트8입니다. 갤럭시 노트2하고 노트8을 갖고 한쪽을 카메라로 사용했고요. 한쪽은 모니터로 사용해서 CCTV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같은 구글 계정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계정 들어가서 구글 보니까 네, 같은 계정이 켜 있네요. 그러면 이제 앱을 하나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나와서 네,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야 되겠죠? 플레이스토어에서 알프레도라고 네, 한글로 쓰셔도 됩니다. 알프레도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알프레도를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네, 나와서 플레이스토어에서 똑같이 알프레드 네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여기 벌써 열기가 나왔고요. 네, 다운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어볼까요? 열기 시작을 누르겠습니다. 여기도 열기 하시고요. 네, 똑같은 말이 있죠? 쭉쭉 건너뛰기 합니다. 건너뛰기 하고 여기도 시작을 누릅니다. 열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알프레드를 열어보겠습니다. 모니터가 잘 되나요? 아, 잘 됐네요. 잘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설치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메뉴들이 있는데 이거는 네, 음성 이거 허용해 주시고요. 요거를 녹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녹화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 넓게 보실 수도 있고요. 가로로 볼 수도 있고 세로로 볼 수도 있고요. 다시 불을 꺼보겠습니다. 지금 불을 꺼는 상태에서 이렇게 어둡죠? 그런데 저조도 메뉴를 사용하면 이렇게 환해집니다. 그래서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네, 행동 정도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